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금 속보 하나를 보다가 잠시 정신을 좀 놓쳤었는데 애플이 뭐 현대차한테 손을 내밀었다. 요 뉴스 뭐 틀린 뉴스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 과연 어떻게 된 소식인지 이런 것까지 네. 포함해서 그러면 네. 결국 우리가 믿을 분은 이분 아니겠습니까? 네. 염승환 부장님 모시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블리. 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승진한 것도 못 봤잖아, 저희. 예? 네? 승진했잖아, 승진. 아, 승진하시죠. 좀 방송으로 이제 확인했는데 네. 아,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00만 구독자 된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염 부장이 또 큰 공로 하셨지. 아유, 한 20만은 또 우리 염 부장님 거라고 봐야죠. 아, 아침에 나 고태봉 상무한테 너는 10만이야. 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그러면 한 3천만 되더라. 아, 그래. 10만씩 다 떼준다. 한 명씩 이렇게 다 보면. 2000% 네. 아, 당신 때문에 아, 진짜 막 화통이 엄청 들어가지고 아, 고세타장이 10만 역할을 했지. 그거 내가 다 세봤거든. 3천만 돼요. 아니 진짜 마음은 너무 고맙죠. 네. 자, 그 소식 어떻게 지금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현대 네, 애플? 뭐 잠깐 읽어 봤는데 네. 이제 한국경제TV 단독 보도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기사 내용은 현대차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애플이 먼저 제안을 했다. 네. 현대차에 허허.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이 마그나를 예상을 했거든요. 마그나가 원래 자동차 OEM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MW 같은데 만들어서 납품도 하니까 LG전자와 마그나가 같이 만들어서 나중에 애플카 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구도였는데 이 기사 내용 보면 현대차랑 아예 손을 잡고 현대차가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기사 보니까 배터리도 아예 자체 개발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애플이 같이 배터리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어제 네. 저 현대모비스가 날라갔구만. 네. 미리 좀 그런 것들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딱 이제 그 구도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지금 딱 10년 지났잖아요. 애플 네. 스마트폰 네. 나온 지 한 십몇 년 지났는데 네. 거기서 지금 애플의 역할이 지금 테슬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자, 이 자동차 쪽에서. 네. 근데 그 이제 후발주자로 안드로이드 역할을 하는 게 현대차랑 이제 애플카. 옛날에 삼성과 그 구글이 손잡고 지금 어쨌든 애플에 대적을 했잖아요. 네네. 약간 이제 거꾸로 된 거네 그러면. 네, 완전 이제 그 그림이 거꾸로 된 거잖아. 근데 애플은 왜냐하면 후발주자죠. 지금 자동차에선 후발주자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현대가 아. 안드로이드라고? 현대가 이제 삼성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삼성전자? 네. 제조하고 애플은 이제 거기에 뭐 모든 뭐 소프트웨어나 그렇죠. 이런 걸 해주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아. 진짜 뭐 단독 보도니까 우리나라가 네. 이게 물론 이제 저게 이제 기사도 또. 또 쭉 팔로우업이 되겠지. 네네. 뭐 또 뻔해요. 뭐 검토 중이지만은 아직은 뭐 이런 일들이 나오겠지 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보면 한국 산업의 어떤 위상 같은 것들을.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의하는 건 한국의 이런 제조업체들의 위상이 커질 그러니까 수밖에 없다. 다 손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아... 전 세계가 이거 다 손잡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 제조 강국 한국의 3천 포인트가 이게 그냥. 단지 유동성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엄청나게 뭐 좀 좋은 뉴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뭐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했다고 나왔던데 삼성전자는 약간 뭐 실망스럽게 나오긴 했어요. 9조 원이라 조금 미달했는데 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스토리예요. 어떻게 보면 네. 스토리가 좀 붙여가지고 가는 거라서 4분기 실적은 원래 눈높이가 좀 낮았기 때문에 뭐 큰 영향 없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실망 매물 나온다면 또 약간 단기 조정 받고 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뉴스 보니까 아 그 김프로님도 그 TVN 거기 짐 로저스랑 촬영 아 난 전 세계 로저스 형이랑 뭔 인연인데 한 달 만에 짐 라저스하고 세 번을 인터뷰를 했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두 번하고 TVN에 갔더니 또 거기서 인터뷰를 네. 해서
아주 굉장히 친해졌어요. 네. 굉장히 친해졌어. 아 근데 계속 또 하다 보니까 네. 또 맞는 얘기 했더만 왜냐면 원자재를 사라라고 그랬잖아 우리 거기서. 네. 원자재 엄청 올랐죠 그 이후에. 아 근데 기사를 보니까 짐 로저스가 한국 주식시장 이제 끝이 다가온다. 너무 많이 올랐다. 아니, 근데 그게 좀 경고했더라고. 그거 인용해서 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목이 편집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네. 아직 한참 남았다. 한참 남았다. 아, 그렇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제목만 보면 마치 뭐 끝이 온 것처럼 벌써 써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중인이잖아요. 네. 제가 인터뷰했는데 네. 헤드라인이 좀 이상하게 뽑혔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일정은 일단 오늘 그 삼성전자 발표했고 LG전자도 뭐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요. 네. 그다음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 발표되니까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 준비한 거는 이따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어제도 이제 그 뭐 이런 얘기 해 드렸지만 그 이 편의점에 네. 그 소주가 없다. 아니 그게 쇼티지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결국엔 그런 것들이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음식료 가격이 굉장히 좀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으로 가고 있고 실제 또 풀무원은 지금 두부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14% 최대. 그래서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14%나요? 예, 14%나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 인상이 본격화 되는 것 같고 또 맥주하고 막걸리의 그 주세 이제 세금 붙잖아요. 네. 그것도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도 올려버리거든요. 네. 이 업체들이. 그래서 이 식음료 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점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루이비통도 뭐 세계적인 명품 회사죠. 우리 한국에서 좀 잘 팔리는 모델들을 다 기습적으로 가격 올렸다면서요. 네, 네. 다 올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뭐 한국에서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뭐, 저는 뭐 별로 명품에 관심이 없어서 멀티 포셰트 액세스와라고 하는데 이 가방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다섯 번 인상을 했는데 19년 10월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처음이 187만 원. 근데 26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그래? 계속 올린 거예요. 가방이 뭐 그거 뭐 굉장히 조그만 가방인가 보네. 네. 근데 이거를 예. 네. 거의 한 그래서 조만간 뭐 3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명품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렇죠. 상황 뭐 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돈만 네. 돈만 하락하는 것 같아요. 돈 가치만 떨어지고 아, 모든 가치가 지금 다 올라가는 구동. 그래서 저걸로 테크하더라고. 샤넬이니 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에르메스 백테크 하더라고요. 예, 에르메스 이런 거. 백테크? 예. 왜냐면 중고 가격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 또 한정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자, 이제 아, 나 그건 못 하겠다. 근데. 난 그런 재테크는 난 예. 자, 이제 지수가 한 아, 지금 58분입니다. 예, 2분 네. 정도 남았는데 현재 예상 지수는 오늘도 급등 출발하는데 3084인데 바로 3100 가겠는데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아. 이제 3000이 지지선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좀. 지지선 예. 되겠어. 모비스 뭐 난리 났겠네요 지금. 모비스 예, 모비스가 지금 예상지 예상가가 현대차가 16% 현대 모비스가 16% 아이고 말이야. 시초가부터 지금 폭등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뭐 아예 자동차의 날이 되겠네요. 제품이가. 야 원래 이제 이 시간대 되면 이제 서서히 출근 준비하시고 뭐 장 들어가시고 하시면서 좀 빠지는데. 아니 오늘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이 시간대 서로 경쟁적으로 들어오고 경쟁적으로 늦게 나가려고 들었어요. 왜냐면 뭔가 하나라도 더 있을까 봐. 현 부장이 아 참요 잠깐만요. 제가 가기 전에 한번 이런 때문에 안 나간다니까. 아. 계속 늘잖아 지금 거의 5만 명이야. 야. 자, 30초 남았어요. 네, 30초. 지금 현재 예상 지수는 53포인트 정도 출발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요새 이제 코스피가 워낙 강하니까 코스닥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좀 뭔가 소외받는 썰렁해요. 느낌. 네. 굉장히 썰렁해요. 분위기는 되게 썰렁해요. 네, 썰렁해요. 코스닥도 지금 1000포인트 거의 근접 출발을 할 것 같지만 네. 지금 모든 분위기가 다 오늘 좀 자동차에 아침부터 쏠려 있어 가지고 코스피가 오늘도 일단 시장을 일단 주도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일단 실적은 좀 실망스럽지만 네. 일단 그래도 0.4% 정도 강세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쿠팡도 이제 그 나스닥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쿠팡의 기업 가치가 30조 원이 넘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 또 다른 뭐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한테는 약간은 좀 이정표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야, 시작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지수는 오늘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단 다 뭐 갭상승이 지금 네.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역시 모비스 자동차 네. 쪽이군요. 뭐 기아차도 같이 가고 있어. 기아차 글로비스가 한 7%씩 네. 급등 출발했고 또 자동차 부품 대표주죠 한원 시스템이 3% 올랐고 그 외에 한국 타이어도 좀 한 2.8%. 그러니까 네. 한국의 자동차 밸류체인은 그냥 다 올라가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어제 뭐 수소 미국의 수소 관련 기업 투자했던 SK도 오늘 한 2.8% 올랐고 LG화학도 이제 거의 100만 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네. 98만 7천 원까지 올라왔고요. 또 수소 관련 어제 미국에서 수소 테마가 워낙 강해서 네. 오늘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이런 수소 관련주도 다 일제히 지금 한 2~3%씩 올랐습니다. 근데 반대로 LG전자한테 좀 악재인 것 같아요. LG전자가 지금 4% 급나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애플카 마그나랑 할 줄 알았는데 네. 이 보도가 나오면서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LG전자가 한 4% 정도 주가 오늘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역시 그 현대차 그룹 주인 현대 오토에보가 15%, 만도가 9% 정도 반등했고 그다음에 오늘 한 증권사에서 되게 재밌는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참치 만드는 기업 있잖아요. 동원산업. 네. 이걸 좀 목표 주가를 굉장히 크게 올렸다고 합니다. 참치가 지금 없어서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참치가 못 팔아요. 네. 왜냐면 지금 참치 통조림 같은 게 미국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먹는 거죠. 아. 집에서 그냥. 아, 통조림. 네. 그 스타키스트라고 있어요. 그 인수했죠, 동원산업. 네. 아. 그게 미국 이제 참치 1위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좀 목표 주가 상향이 있어서 한 4% 올랐고. 근데 참치 통조림은 한국 게 제일 맛있어요. 그죠. 네. 네. 아 그래요? 네, 한국만큼 맛있는 참치 통조림 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미국 참치 통조림은 그냥 참치 그거야. 네. 참치 그 자체. 그냥 그 네. 자체. 근데 우리나라 참치들은 뭔가 다 달라 이게. 네, 뭔가 좀 그쵸? 양념이 들어가 있어요. 참치 기름 쫙 껴 있고. 네. 네. 근데 그 미국 참치는 굉장히 퍽퍽하거든. 아니, 굉장히 차이는 안 되니까. 아,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참치가 그러면 미국에서도 좀 나가는 모양이죠? 그걸 인수를 했으니까. 예. 미국 제1의 예. 참치 업체인 스타키스트를 동원산업에서 인수를 해버렸어요. 예, 인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동원산업은 참치 원양업 하잖아요. 네네. 그거 해가지고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 발휘한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오늘 역시 그 현대차 광고 계열사입니다. 이노션도 5% 주가 급등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은 다 그쪽은 뭐 거의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뉴스 하나로. 그리고 일부 좀 뭐 건설주 어제까지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조금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요새 아침에는 항상 바이오가 출발이 좋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그 이쪽 셀트리온 계열사들 좀 좋은 출발이고 네. 그다음 어제 사실 그 오스코텍이 주가가 좀 급락을 좀 했었는데 그 임상 시험 뭐 실패했다는 그런 이제 약간 좀 보도가 좀 나오면서 좀 안 좋았었는데 일단 오늘은 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오후장이 갑자기 뭐 코스닥 기업들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좀 출발은 좀 괜찮다. 아, LG화학이 100만 원 돌파했네요. 아 돌파 예 돌파됐네요. LG화학도 결국엔.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MCNEX가 8% 급등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자율주행 쪽에서 소프트웨어는 사실 못하지만 네네. 다 부품은 다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MCNEX도 카메라 모듈 회사인데 자율주행 뭐 스마트카에 뭐 카메라 모듈 뭐 납품 뭐 그런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오늘 8% 주가 급등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뭐 신년사에서 뭐 우리나라라든가 미국 쪽에 뭔가 메시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언론 보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난티가 오늘 조금 그래도 남북 경협주 대표주로 조금 일부 반등하고. 아난티가 어제 내가 깜짝 놀랐잖아. 2019년도 개인 순매수 5위 안에 들어가더라. 아난티가. 아 그래요? 개인 순매수 왜 어제 내가 표 보여드렸잖아. 네. 아. 작년에는 삼성전자 뭐 우선주 뭐 현 쫙 이런 거 네이버 이런 네. 건데 재작년 2019년도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 아난티가 떡 있더라고. 그때 이제 마치 남북통일 될 것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때 근데 진짜 주가가 10분의 1통 나버렸어요. 그때 베트남 에이. 하노이에서 그거 회담 결렬되는 바람에 정프로가 또 아픔이 있잖아요. 예. 참 아, 저는 뭐 그 종목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여튼 뭐 아픔 좀 있었죠. 자 그리고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3071포인트 1.3% 오늘도 상승했고 코스닥은 여전히 조금 부진합니다. 991포인트 0.29% 올랐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는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올라갈 때 좀 코스피는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다시 사고 있습니다. 2700억. 그리고 어제 기관 투자가 오랜만에 많이 샀는데 일단 네. 오늘은 바로 하루 만에 다시 한 2000억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의 좀 수급 대결이 계속 좀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섹터적으로는 역시 그 자동차 대표주가 가장 오늘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가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뭐 비트코인 가격 이제 또 급등했다는 얘기 나와서 뭐 빗썸을 네. 넥슨에서 달러. 인수한다는 설이 예 네, 맞아요. 또 넥슨에서 예, 빗썸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 아무튼 오늘 자동차 뭐 자율주행 뭐 2차전지 이쪽 섹터들이 굉장히 좀 뜨겁게 네. 움직여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일부 정유주나 또 수소차 또 모바일 콘텐츠 기업들 또 엔터테인먼트 영화 관련주도 오늘 분위기들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는 페인트 업종하고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조선주 경기 민감주가 어제 좀 강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 하나생명이 주가가 한 20% 이상 올라버렸더라고요. 보험사들이 금리 오른다고 네, 금리 거죠? 때문에 네. 네. 워낙 쌌죠. 정말 많이 빠졌어요. 네. 네. 그래서 워낙 많이 빠졌던 오늘은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금 예. 약세 보이는 게 특징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대차 그룹 때문에 일단 코스피가 오늘도 좀 월등히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76이네요 지금. 네. 삼성전자도 일단은 뭐 실적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1.2% 예. 네. 일단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증시는 네.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그거죠. 많은 분들이 왜 중소형지지 안 가니까. 저것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3월달 공매도 예. 그것 때문에 그 영향을 벌써 받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아직 그 100% 확정된 건 아직도 아니고. 아니, 지금 금융위 입장은 예. 한다고 금융위 하는데. 입장 재개하기로 했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또 한 의원은 공매도 네. 재개하면 안 된다. 네. 또 발언을 또 했기 때문에. 네. 박용진 의원이 네. 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그 불리한 본지, 그러니까 그 박용진 의원이 지적하는 거가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시장 때문에 처음에 세운 거죠. 3월달에. 네. 근데 9월달에 세운 건 시장 때문에 세운 게 아니고. 맞아요. 이걸 개선하는 기간을 가져라. 네. 이런 측면인데 개선은 안 하고. 시장 올랐으니까 한다. 맞아, 예. 그 논리가 맞냐라고 예. 박용진 의원이 맞아, 지적한 예. 건데 그건 이제 평상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2월달 되면 또 얘기들이 나오겠죠. 2월달 되면. 근데 네. 1월달에는 제 생각에는 아직 공매도 이슈가 좀 제기되긴 좀 빠른 것 같고. 근데 연초에 이렇게 대형주가 강하고 연초에 이렇게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그런 적이 거의 없어서.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형주 쪽으로 작년 말부터도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산데다가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돈들이 지금 또 신규로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심리가 지금 대형주들 이렇게 불을 뿜어버리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굳이 뭐 지금 소외받는 거 사는 것보다는 눈에 띄는 것들 뭐 현대모비스가 아니면 LG전자 같이 무거운 기업들이 하루에 10% 튀니까 네. 굳이 중소형주까지 지금 할 필요 없다 이런 약간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가 거의 개별 종목처럼 움직여요. 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대형주가 좀 숨고르기를 해야 네. 좀 중소형주로 매기가 이전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네. 유동성장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다리면 중소형주도 타이밍 올 것 같아요. 돈이 지금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예. 다만 아직까지는 너무 대형주에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준비해온 거 좀 말씀을 해드리면, 네. 그 정부에서 원래 그 반도체 전망치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 전망치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요? 네, 정부에서. 왜요? 수출 천억 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데 네. 그동안은 발표를 그동안 뭐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데서 안 했는데 내년도 이제 올해 반도체 수출액을 전망을 아예 해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18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1267억 달러 수출이 있었는데 네. 올해도 아마 그에 못지않게 좀 1110억 달러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수출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서 2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면 반도체를 이렇게 좋게 전망한다는 건 우리나라 또 증시에도 이게 굉장히 호재거든요. 사실상 예, 반도체 업종이 또 워낙 많고 반도체가 또 모든 설비 투자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투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1% 내년 6.4% 그래서
그 한국 반도체 기업들 또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정부 입장에서도 좀 좋은 전망을 내놓은 게 아닌가. 네. 근데 다만 리스크는 하나 짚어줬어요. 환율이 좀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네. 환율과 관련, 왜냐하면 그 가전 휴대폰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생산 비중이 높은데 반도체는 대부분 국내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할 때 좀 환율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 이제 5G 주파수 경매가 이제 있은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가 예전에 12월 8일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엄청나게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미국에서 조만간 끝날 것 같은데. 예, 지금 역대 지금 미국에서 있었던 주파수 경매 2015년도 LTE 경매가 48조 원이었는데. 네. 그걸 뛰어넘어서 아마 86조까지 육박할 수 있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미국 3대 이통사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의 유료 방송 사업자들 있잖아요. 케이블 방송. 네네. 여기도 다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DC. 네. 네트워크, 컴캐스트, 차터 같은 데. 이런 데도 뛰어들면서 경매에 좀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G 기술 주도권을 좀 잡으려고 하는 좀 모습들인 것 같은데, 뭐 누가 또 승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난 이제 작년에 버라이즌이 삼성전자 이제 8조 원 발주한 것처럼. 네. 이제 아마 조만간 이게 끝나면, 주파수 경매 끝나면 이제 거기에 낙찰을 받은 업체들이. 네. 이제 뭐 노키아나 삼성이나 에릭슨 중에 하나에 또 발주를 해주겠죠. 아니, 한 업체만 낙찰 받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 업체들이 좀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 같이 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규모가 다를 수는 있어요. 아, 네.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이제 그 주파수 경매할 때 한. 네. 이 3사가 거의 나눠갔잖아요. 예.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누가 좀 큰 물량을 좀 따낼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네. 다만 삼성전자가 유리한 게 화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버라이즌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요. 좀 국내, 그래서 5G 장비 투자하신 분들도 워낙 개인 투자가 많기 때문에. 네. 계속 1월 달에 한번 뉴스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는 뭐 한두 개 말씀드리면. 네. 그 현대차증권의 김중원 애널리스트가 이제 쓴 보고서인데, 한국 주식이 이제는 좀 성장주다 이런 좀 보고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다. 네, 이제 한국 주식,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그동안 가치주였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네. 시장이 이제 좀 성장주 아니냐.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국 증시는 반도체 호황 나오면 일시 반등했다가 다시 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계속 소외되는 저평가 현상들이 계속 좀. 그렇죠. 발생을 했었는데. 5년 전만 해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에 금융지주, 생보사, 유틸리티 같은 성장이 거의 없는 섹터가 대부분을 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BBIG가 거의 시총 상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한국은 이제 성장 주로 좀 많이 탈바꿈했다. 그러면 과연 코스피가 언제까지 좀 상승을 할 것이냐. 2021년 상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좀 워낙 높기 때문에 상반기 주식시장은 좀 반도체가 좀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차화정이었는데 지금은 차화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도주를. 그래서 자동차, 화학, 그러니까 전자, 반도체, 뭐 전기차 이쪽. 근데 화학도 역시 LG화학이 그 2차전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쪽 2차전지 섹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동차도 요새 전장부품,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6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 차화정 랠리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 지수 3000 넘었는데 어디까지 갈 것 같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는데, 예전에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항상 할인받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걸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저점은 2800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고점은 3800포인트 여기까지 좀 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 그래서 많게는 3800까지는 뭐 충분히 좀 등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줬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KB증권의 그 이은태 연구원이 그 블루웨이브 관련해가지고 어제 보고서 하나 쓴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조지아주 선거 결과 이제 블루웨이브를 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느냐. 이거 그 블루웨이브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장점은 부양책 확대, 단점은 반독점과 증세인데. 네. 근데 이분께서 얘기한 건 뭐냐면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표현이 좀 되게 재밌네요.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게 먼저다. 일단
그게 뭐냐면 부양책을 먼저 해야 된다.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그건 맞는 거예요. 도탄에 예. 빠져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되는데 무슨 예. 증세부터 하느냐. 그렇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블루웨이브의 시장이 환호했다는 거죠. 증세는 낮은 문제고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네. 그래서 증시가 좀 활용했다. 맞는 말씀인 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이제 취임 후에 그 100일 그 계획이란 거를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주요 내용은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할 것 같고 네. WTO도 재가입하고요. 대중국 제재는 아마 지속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100일 내에 1억 회분의 백신을 보급하겠다. 이것도 좀 밝혔고 네. 그다음 100일 동안은 미국 사람들도 무조건 마스크 의무 착용 요거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의회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미국인들 뭐 뉴스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마스크 잘 안 쓰잖아요, 사실. 네. 예, 근데 이거를 아예 의무화하겠다. 요것도 하나의 계획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건설과 요새 건설주들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주가 움직임들이 굉장히 무거운 기업들인데 미래에셋의 이강수 연구원님도 자주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 아파트 분양 전성시대라는 보고서인데 올해 신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가 27만 호로 작년보다 21%나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2016년 이후 최대치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3기 신도시 산전 청약 시작도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 물량이 민간 분양 중심으로 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올해 좀 전망을 좀 좋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대형 건설 회사 이렇게 되면 분양 물량이 올해 25%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주택 사업 규모가 3년 이내에 두 배나 증가할 수 있다. 네. 최대치로 보면 건설 업종 주가 상승 여력은 70% 이상 된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은 이렇게 너무 호황이 또 오게 되면 서로 너도나도 막 뛰어드니까 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통한 리스크는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미분양이 되면 굉장히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야 될 거는 이 미분양이 좀 진짜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정까지 예, 짚어주셨고요. 오늘 내용은 이제 다 나왔을까요? 아니요. 한 두 개 아니죠. 더. 예, 이래서 안 나간다. 예, 그럴 리가 없죠. 다 나왔을 리가 이래서 없지요. 지금 4만, 네. 4만 5천 분이 안 나가고 있는 거야. 네. 다 나왔을 리가 없죠. 네. 예. 그리고 몇 가지 그 뉴스만. 아니, 아니 우리가 뭐 짜고 치는 게 아니야.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뭐예요? 네. 뉴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얼마 전에 그 쿠팡이 쿠팡 플레이라는 동영상 서비스 그거 이제 아, 출시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바로 이게 네이버는 쿠팡하고 이제 완전히 대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이버 멤버십 저도 예전에 가입을 했었는데 네이버 멤버십 고객은 2월 말부터 티빙을 공짜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을 이게 4,900원짜리거든요. 근데 티빙을 티빙은 이제 우리 국내 대표 OTT 거기에 네. TVN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TVN 저거잖아요. CJ에 사는 거 아니에요? 네, CJ 거. 거의 전략적 제휴 했잖아요. 네. 주식 수합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 이제 나온 내용 보면 이제 결국에 쿠팡을 겨냥한 거 아니냐. 쿠팡 플레이 보지 말고 네이버 멤버십 가입해서 네이버 주가를 잘 보십시오. 예. 네. 네? 1월부터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갔잖아요. 네. 3%가. 아 네이버 오디오 클럽 여기 들어갔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이버 트래픽이 많이 늘 걸. 아, 형님도 뭐 네이버 들어가셨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주식이 들어간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이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들어갔다. 오디오 클립에 네. 팟빵만 네. 하는 거를 네이버에도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 내 주식 들어갔다는 걸로 들었어요? 우리 주식은 들어갔다는 표현 안 씁니다. 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OTT 시장이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어쨌든 이걸 좀 선점하려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KTNG는 뭐 어제도 보니까 그 김프로님이 KTNG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많이 샀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호재가 하나 나온 건 있습니다. 그 미국 ITC가 미국 상무부 결정 딛고 담배 반덤핑 조사를 했었나 봐요. 근데 관세부가 없이 그냥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미국에 이게 그 4급 담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4급 담배가 길이 7에서 12cm 미만의 담배라고 하는데 이게 담배 줄기 함량 10% 이상의 권련형 담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담배를 안 펴서 이게 어떤 담배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원래 5.4%의 그 관세가 부과돼 있었대요. 네. 근데 그걸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 환급 받으니까 일반 담배 아니에요? 7에서 12cm.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4급 담배라고 하는데 4급 담배? 예.
삽은 뭐야? 옛날에 청자 같은 건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건지. 옛날에 그 새마을이라고 있었어요. 필터 없는 담배. 네. 네? 청자. 네. 파고다. 그때 이제 저희 환희라고 있었는데 환희 알아? 썬, 썬 아세요? 아니 썬은 80년대고 환희라고 네. 있었어. 환희, 환희는 뭐 환희라. 저는 모르겠어요. 어? 그 등급이 싼 거 순서대로 알려줘. 새마을 있었고 네. 청자 있었고 네. 환희. 네? 아, 거긴 환희가 좀 고급이에요? 조금. 예. 네. 네. 아 진짜 진짜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지. 거북선. 아 거북선. 거북선은 본 거예요. 거북선. 네. 거북선에다가 또 저 각선이라고 있어. 각선. 각선 중에 각선. 아 이게 딱딱한가 있는. 네. 아 우리 선배 중에 꼭 담배 사오면 각선을 사오라는 사람 있어. 없는 데가 있거든. 가장 엄청했대. 멋쟁이들은 장미였죠. 네. 도라지.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이제 블로그도 많이 보는데. 한 분이 좀 적어주신 건데 뭐 그러니까 내용 보니까 괜찮아서 좀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로버트 실러 교수라고 굉장히 이제 그 미국 예일대 교수인데 노벨상 수상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 기사도 나왔는데 지금 미국 증시 비싸지만 거품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 블로그 쓰신 분이 이제 책을 읽으셨나 봐 이분이 썼던 그 책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있어요 네. 유명한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서 미국에서 금융자산이 비중이 크게 늘어난 계기가 두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바로 객장이 전자화됐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냥 다 그냥 수기로 다 했었잖아요. 네. 뭐 미국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근데 객장이 이제 전자화되면서 시스템에 의한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을 했었고 두 번째는 HTS랑 MTS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금융공익이 증권시장 참여가 이제 급속도로 늘어났던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또 이런 그 얘기도 이 책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제 이 실러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 두 중요한 사건을 전후로 미국 증시 자체의 펀더멘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가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어떤 수단에 의해서 뭔가 시스템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이제 시장이 커졌는데 우리 한국도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금 물론 우리나라에 뭐 HTS, MTS가 워낙 발달돼 있지만 네. 그것도 일조를 했고 어쨌든 지금 주변에 퍼지고 있는 이 유튜브 생태계 거기에 따른 이제 경제 콘텐츠 네.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퍼지잖아요. 그냥 네. 뭐 사실 제가 여기서도 이제 오늘 저희끼리도 뭐 시작 전에 현대차 얘기한 것처럼 사실 예전에 개인 투자분들은 한국 경제 TV 안 보면 보기 힘들었거든요 뉴스를 찾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이게 그냥 급속도로 퍼져버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시장도 크게 만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 주가를 또 빨리 반영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효율적이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또 국내 증시에 이렇게 증시가 지난 연말부터 굉장히 커지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는 것도 네. 뭐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 했습니다. 진짜 다 했어요, 진짜. 이제 내가 진짜 다 했어요. 안 물어볼 거예요, 이제 나. 네. 물어봤다 나만 민망해. 네, 하여튼 우리 100만 우리 유튜브 100만 네. 구독자 이렇게 오는데 우리 염승환 부장님의 정말 공이 저는 뭐 굉장히 컸다고 아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염승환 부장님께도 다시 한번 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채팅창에서도 슈퍼챗 계속해서 쏴주고 계신데 오늘 그걸로 저희 회식 한번 하겠습니다. 소고기 한번 먹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만인데 소고기? 소고기 한번 드시죠. 투뿔 오케이. 투뿔로 갑니까? 투뿔. 투뿔은 좀 무린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모자랄 건 내가 쏩니다. 자 저희 한번 회식 한번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염사무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